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최종 확인하는 이 비준을 하기에 앞서서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마디로 남북관계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네. 비준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나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남북 합의에 대해서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비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도 14선언에 남북이 합의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제1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실천적 대책을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은 돈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얼마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실천적 합의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비준하고 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지금 바로 비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준도 안 해놓고 판문점 선언이 전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군사 분계선 안에서 초소 철거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의 선수단 파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런 게 전부 다 판문점 선언 내용인데 비준도 안 되고 다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비준을 유명무실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의 사태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 14선언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합의는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비준하고 이 14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합의가 되면 그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겠다 이랬는데 이건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대통령의 고집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가지고 비준 동의를 안 해주면 당신네들은 반평화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지지 세력을 결속하고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협조하지 않은 꼴통 세력으로 몰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 그래서 협치 구도도 깨지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바로 비준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남북관계발전특별법 21조 2항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남북 합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만 받도록 되어 있고 네. 이미 14선언에서도 이건 구체적인 합의가 아니고 원칙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비준하고 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면 그때 재정 규모가 나오고 재정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남북이 얼마씩 할 건지 이런 거에 구체적인 합의가 되면 그때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저희들은. 예. 그리고 최근 사법농단 문제가 뜨거운데요. 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바른미래당 이제 당 지도부와는 의원님께서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우선 저희 당 내에 제가 발언한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제 발언에 공감을 하고 네. 아마 당론이 그쪽으로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법권의 내용에는 사법재판권도 있고 사법행정권이 있습니다. 행정권이라는 게 뭐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사건을 배당해가지고 재판하게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건 헌법에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가 나서가지고 헌법 규정에 정면을 배치되는 다시 말하면 이 재판부는 이런 판사들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판사들로 구성하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이 돼 있는데 국회마저 나서가지고 그걸 시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현 법원은 완전히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불신 집단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야가 이건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법원 불신 사태와 네. 사법 농단을 국회 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만일 재판을 공정하지 하지 않는다면 법관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기피 신청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법원 자체에서 징계할 수도 있고 또 탄핵도 국회에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 안에서 법원 불신을 제거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네. 입법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법원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촉구되고 있는데요. 이 국회가 매듭지어야 하는데 탄핵 소추 대상의 재판관 선정은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어요. 이 의원님의 아마 흐지부지가 아니라 아마 탄핵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다 보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일반 정서가 있는데 네. 대통령의 경우는 재직 중에는 외우 내안의 죄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못합니다. 네. 또 어떤 징계 절차도 진행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송합니다.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정농단을 하게 되면 국회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시키는 제도밖에 없는데 네. 지금 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형사 재판을 받게 해서 문제 법관을 응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네. 대통령과 똑같이 탄핵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가 최종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이라는 그 취지를 망각한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최종적인 이 절차가 다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권에서 사법권을 이제 그 권력 분립을 좀 와해시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이 있지만 네.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입법권을 가지고 계속 법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해결하려고 한다면 입법권의 남용도 되고 사법권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네.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죠. 예. 네. 그리고 내년 이제 예산안 이야기인데요. 정부 예산안이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에 나서고 계시는데요. 국비 요청 사업 가운데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광주 경우는 내년 7월부터 네.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538억 정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295억이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력을 총 모아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200억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관련 그 부품 단지를 조성하고 네.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지금 광주시장과 저희 당하고도 지금 예산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국비가 약 2조 한 200억 정도 네. 광주시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능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2조 원 시대를 넘는 광주 예산을 만드는데 광주 지역구 국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예산 심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희 당의 심사 기준은 우선 예산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소위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게 하는 네.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민생이 어려운데 민생에 효과적인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3대 원칙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불투명한 특수활동 예산이라든지 네. 깜깜이 남북 경협기금 예산이라든지
성과가 없는 일자리 예산 이런 네. 것을 과감히 삭감을 하고 그래서 약 10개 분야는 삭감을 하고 손주 돌봄 수당이라든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성 보호 국가 책임 강화 부분 등 이런 13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네. 증액을 좀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예상 심사를 하시겠다는 예. 그런 방향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황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바른미래당 박주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